하나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아, 제가 이거를 빨리 알려드렸어야 됐는데 정말 너무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빨리 찍어드리지 못해서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필수굿이 진짜 되게 여러모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그 미러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이너의 취향 아시죠? 근데 이거 꼭 이거 아니더라도 이 파우더를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단종이 됐어요. 너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단종이에요. 안 나와요. 너무 그 원료 자체가 퀄리티가 이제 너무 높았다 보니까 재료가 이제 좀 이렇게 돌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파우더를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일단 저희 시술하는 거 프리퍼레이션 하고 나서 이제 베이스 바르잖아요. 필수굿 바르시고 나서 베이스 컬러 이제 바르시는 거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이제 양쪽으로 적셨고요. 이제 하면서 제가 그냥 투톤으로 같이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썰면서 이렇게 한쪽 면 해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거 색깔은 포니 25번이에요. 병젤은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얇게 나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건 통젤로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화면에 봤을 때 왼쪽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쪽으로 적셔가면서 왼쪽으로 유입하면서 살짝 그라데이션. 약간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이게 색깔을 아예 나눠가지고 하면은 이 그라데이션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되죠. 지금 색깔이 이렇게 약간 투톤으로 나와 있어요. 화면상에 잘안 보이는데 제가 흰색을 조금 더 가미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 흰색 좀 주세요. 1번, 포니 1번. 이렇게 큐어를 했고요. 자, 지금 투톤으로 했는데 화면상에 잘안 잡혀서 손님들은 약간 이런 여리여리한 느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투톤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화면에 잘 잡히질 않아서 흰색을 같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색깔 요거 25번 컬러. 핑크가 원래 알료가 자체가 좀 변색이 많잖아요. 산이랑 닿으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저도 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님들 이렇게 해주다 보면 탈색이 되거든요. 근데 얜 탈색이 없어요. 그래서 마젠타에 약간 그 인디언 핑크 중에서도 되게 이쁜 인디언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은 정말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툭톤을 여기다 해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빛깔이 약간 다르죠? 그라데이션이 너무 잘 되거든요. 흰색 거의 브러쉬 왼쪽 편에만 있도록 해서 자,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 되는 거. 꼭 이런 미러 파우더를 할때 원톤을 하기보다는 살짝 투톤으로 해가지고 손님들을 해드려도 되게 좋고, 약간의 추가금 같은 거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가능해요. 지금 화면이 보는 거랑 여기 보는 거랑 되게 많이 틀린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사라라락 이렇게 진한 색깔로 변해지죠. 요렇게 그라데이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하고 나서 큐어.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브러쉬를 좀 이렇게 긴 거, 이런 긴 아이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지금 요즘 우리 행사, 1월달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택배 물량도 너무 많고 지금 제품 주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야 찍습니다. 아, 이거를 정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해요. 필수 굿 병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미러 파우더 해보시면 알겠지만 파우더가 붙으려면은 우리 탑에다가 했잖아요. 그 미경화가 남지 않은 논아이프 탑. 거기에다가 하는 이유가 약간의 끈적끈적함과 뽀득뽀득함 때문에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 뽀득뽀득함이 이 필수굿이 되게 많이 잘 남아요. 근데 탑에다가 하게 되면 탑이 단단하잖아요. 되게 하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드에다가 파우더를 해놓으니까 그 중간에 오버레이를 하잖아요. 우리 하고 나서 파우더 하고 나서 오버레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젤이 아니니까 파우더니까. 그래서 이런 필수옷 같은 약간의 유들유들한 아이, 탄성이 있고 질기면서도 유연성을 가진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입구가 많이 더러워지신다고 하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입구에서 한번 돌려주세요. 입구 더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병젤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왜냐면 통젤이랑 병젤이랑 똑같아요. 저희 필수구 통젤도 있고 병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통젤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로 떠서 사용을 해야 되고 병젤은 이렇게 브러쉬가 바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병젤은 좁고 통젤은 입구가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브러쉬도 많이 부드럽게 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께감도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입구가 좁으면 아무래도 필수굿이 나오는 거 자체가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이렇게 점도가 되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나올 때좀더 점도가 더 많이 생겨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감이 훨씬 더그 통젤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좀더 도톰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셀프 레벨링을 딱 하게 되면은 셀프 레벨링을 딱 하게 되면 훨씬 더이 결이 없이 바로 셀프 레벨링이 돼서 그 가운데에 결이 있는 것까지 다 얘네들이 레벨링이 되면서 다 없어지게 돼요. 근데 통젤 같은 경우는 얇게 발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 바르면 좀 결이 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미러 파우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 다시 그럼 지우고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파우더를 하는 게 되게 많이 일이 가잖아요. 사실 파우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를 하기 전 처리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선 같은 것도 막 보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점도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점도가 조금 센좀 세다? 세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점도가 더 빨리 생기면서 얘네들의 두께감이 빨리 보강이 되고 그러면서 선이 생기지 않는 표면을 만들어내는 거가 병젤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거죠.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라주면 거의 뭐 없이 이렇게 딱 발라집니다. 빗에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전혀 일자로 생겨 있는 게 없는 거를 확인하신 후에 파우더를 바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해야 되잖아요. 다시 아시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다음 얘를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자, 핑큐어로 한다 그러면 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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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요 정도 돌리고 끝.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큐어를 하시면 안 돼요. 큐어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얘의 그 점도가 약간 쫀득쫀득함이 훨씬 더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한 5초에서 10초 사이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키친페이퍼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너무 막 문질러가면서 닦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면이 불투명하게 바뀌어요. 자, 그런 다음에 파우더를 꺼내서 저희의 이너의 지향이 조금 유명했던 이유가 되게 많이 고와요. 그래서 유명했는데 뭐 어차피 파우더 시중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이제 더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 파우더 이렇게 살짝 묻히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하셔도 되고 그 아이 메이크업 할때 쓰는 그걸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살짝 찍어두듯이 하고 살짝만 이렇게
비껴주시면 아예 고르게 완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묻히고 싶으신 분은 손에다가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조금씩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 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완전 매끈하게 붙어요. 완전 말끔하게. 저희 엘라스틱 파우더라, 엘라스틱 탑젤이라고도 있어요. 개한테도 되게 잘 붙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저는 필수 굿으로 오버레이를 하고 탑을 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손님도 오래 가고. 근데 거기다가 하드젤을 오버레이를 하거나 그냥 일반 클리어 젤을 오버레이 했을 때는 손톱 끝이 벗겨져서 오거나 깨져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점도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우더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오버레이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오버레이를 할 때 파우더, 그 젤을, 저는 병젤보다는 통젤을 선호를 하는 게, 이제 얘네는 병젤로 하게 되면은 그 이렇게 붓을 많이 치덕거려야 되는 또 단점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저는 통젤로 오버레이를 할 때 스퀘어 브러쉬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살 표면에 너무 많이 쓸리지 않도록 먼지 같은 거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버레이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되세요. 손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제거하지 않는 한 오래 가시더라고요. 얘네들이 파우더다 보니까 이 파우더가 중간에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얘네들끼리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산으로 얘네를 고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얘의 그 탄성, 질김, 유연성, 그거가 얘네들을 잡아주는 힘이었어요. 정답이. 그래서 필수 굿은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차피 통젤 사면, 뭐 덕용 같은 거 사면 병젤도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 다이아미에서 이제 그거에 맞는 프로모션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훨씬 좋죠. 자, 그래서 버블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알아서 셀프 네벨링 되고, 살짝만 이렇게 큐어를 해도 큐어가 바로 됩니다. 그죠? 바로 돼요. 되게 빠르게 되는 아이예요. 그런 다음 탑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노나이프 탑 저희 진짜 판매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꼼꼼하게 옆에서부터 결지지 않도록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필수 굿이랑 베이직 실 되게 큐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시술하실 때 엄청나게 빠르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잠깐만 지금 큐어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시면 뭐 전혀 빈대 없이, 결지는 거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필수 굿 진짜 요물이에요. 필수 굿과 필수 굿 병젤과 통젤 잘 섞어가면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매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거 저희한테 문자 주시고요. 필수 굿 구입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걸로 교정도 되고 다 되니까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 연락 주십시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